화면, 공유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공유 화면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보이는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서 제가. 자,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요, 제 별명이 귀뚤남입니다. 귀뚤남, 귀뚫어주는 남자입니다. 귀뚤남 오쌤의 도파민 대충영어. 대충영어 하면 좀 웃기죠. 대충영어는 3대의 원칙이 있는데요. 대충하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하라. 이런 이제 3대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속청, 빨리 듣는 속청, 그다음에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하는 쉐도잉, 그다음에 외우지 않는 자동기억. 이세 가지 학습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하냐면은요.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영어를 열심히 하는데 잠깐요. 화면 제가 영어를 오늘도 몇분 계셨는데 영어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뭐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뭐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국은 영어를 잘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게 영어 시험 토플 영어 시험 성적이에요. 토플은 전 세계적으로 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대학을 영어권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토플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 이제 토플 시험을 보는데 토플에 보면 뭐 듣기도 있고 독해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토플 성적 중에 말하기 성적이 2009년에 121등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2019년, 재작년이 3년 전이죠. 2년 전이네요. 2019년에는 132등이었어요. 그러면 뭐 세상에 나라가 많지만 이 120등, 뭐 130등 이거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영어를 상당히 못 한다라는 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우고 뭐 유치원에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도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도 사교육 학원에서 많이 배우죠. 뭐 영어 심지어는 영어 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영어 사교육비가 1년에 10조 이상이 들어가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도 사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10조 이상 쓰는데도 영어를 못 한다는 거죠. 영어 말하기가 120등, 130등 뭐 이래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봤더니 서울대생의 47%인가가 영어 인터뷰에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영어 말하기가 잘안 된다는 거죠. 뭐 공부 잘하기로 뭐 유명한 게 서울대 학생들인데 서울대 학생도 힘들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뭔지 나만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가 이렇게 영어 말하기를 못하는데 원인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토플 성적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영어 말하기를 꽤 못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꽤 이렇게 엄청나게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실패 영어 네 가지 패턴 열공하는데 실패하는 네 가지를 통쾌하게 분석을 오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서울대 중어 중문과를 졸업했어요. 중국어를 전공한 거죠. 그리고 공무원을 오래 했습니다. 한 20년 했어요. 8년 전에 명퇴라고 나왔는데요. 공무원 할때 영어 중국어를 좀 했기 때문에 홍콩하고 북경에 외교관으로 근무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은 대충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세 가지 언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중국어도 하는데 한국어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영어 어플이 있는데요. 하나의 어플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세 가지 언어를 다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 열공 실패하는 네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영어의 첫 번째 오류는 영어를 말하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말하기로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첫 번째 오류예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류는 영어를 암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기 과목이라고. 네, 오늘도 그한 분이 아이가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에서 단어나 문장을 외우게 시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오늘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암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드릴 거예요.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암기가 아니라는 거죠. 외워가지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평소에 듣던 거 반대예요. 맨날 밥만 먹고 외워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고 하는데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합니다. 미드는 재미는 있지만 영어 공부를 하기에는 좋지 않은 교재입니다. 근데 이제 뭐 왜 그런지 미드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대충 영어 볼 다운로드로 완료하셨네요. 이병현 선생님 아주 빠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여성분인데 세무사 하시는 분인데 뭐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전화 영어를 지금 음소거가 안된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전화 영어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하는데 영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 영어를 말하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 그다음에 영어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단어나 문장을 외우는 거, 그다음에 미국 드라마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성인들이겠죠. 전화 영어를 하는데 전화 영어를 하는데 않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공부법인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가 말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것 같죠. 영어가 말하기지 뭐야.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크라센 박사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alking is not practicing. Talking is not practicing. 첫 마디가 지금 talking is not practicing이라고 나왔습니다. 말하기는 연습이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마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alking is not practicing. What does this mean? It means if you want to improve your Spanish, it will not help you to speak Spanish out loud in the car as you drive to work in the morning. It will not help you to go to the bathroom, close the door, and speak Spanish to the mirror. I used to think those things help. Now I think they don't. How do we acquire language? And I'd like to begin this discussion. 네,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크라센 박사는 미국인인데요. 외국인들한테 영어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유명하게 된 연구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이론의 첫 마디가 바로 저겁니다. Talking is not practicing. 말하기는 연습이 아니다. 나도 그건 줄 알고 맨날 연습하고 그랬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사람의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올해 뭐 200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말하기가 연습이 아니라니. 왜 연습이 아닐까? 당연히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으니까요. 자세한 충분한 내용은 제 블로그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마저 쭉 보시면 좀 이해가 갈수 있는데요. 조금 어려워요. 이게 뇌과학적인 이야기가 돼서 말하기가 왜 연습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어는 말하기가 아니고요. 듣기입니다. 듣기. 듣고 말하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언어를 배울 때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말을 듣고요. 듣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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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발음이 틀린 막 발음을 막 하죠. 그러다가 뭐 엄마 마말 하다가 엄마가 나와요. 하참하다가 음절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엄마 맘마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두 단어 세 단어가 나오다가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배워도 이 옹알이 단계를 듣기를 거쳐서 옹알이 단계를 거쳐서 한 단어 두 단어를 거쳐서 세 단어 정도 수준이 됐을 때 말을 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듣기와 옹알이 단계를 한참 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영어가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예, 여름 때문에 듣기도 어렵고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아는데 귀로 못 듣는 게 한국인들이에요, 영어를. 근데 그건 뇌과학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그럴 때 뇌과학적인 거 자세한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생후 12개월이 되면 모국어 귀라는 게 생깁니다. 모국어 귀, 한국어 귀죠. 한국어 귀가 생기면 그때부터 영어가 잘안 들리기 시작해요. 예, 생후 12개월만 돼도 벌써 R과 L을 구별을 못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다큐에 자세히 나와 있고 뇌과학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국인들은 생후 12개월만 되면 R과 L을 구별 못하는 그런 귀를 갖게 돼서 한국어에 없는 발음을 못 알아듣기 시작해요. 연음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예,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한국인한테 영어는 듣기 어려운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듣지 못하는데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죠. 말하기 연습을 하니까 그다음에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가 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하면 자동 기억이라는 것으로 가는데 듣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말하기 연습하면 결국은 외웠다가 잊어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 연습은 장기 기억인데 장기 기억은 결국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말하기 연습이 아니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알수 있는 이해가 되는 인풋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풋이라는 게 언어에서는 듣기와 읽기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이거 영어는 말하기가 아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블로그에 관련된 자세한 글도 좀 써놨고. 그다음에 이 크라센 박사의 영상도 전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특강이 끝나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어로 이제 말하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책을 보고 이제 외우기 시작하죠.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세 가지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암기. 오늘 뭐 학원에서 자녀가 학원을 다니는데 영어를 외운다, 단어, 문장을 외운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겁니다. 이분은 직장인이에요. 40대였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몇년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는데, 3개월 동안 학원에 강남에 있는 모 학원에 등록을 하고, 나름 유명한 학원입니다. 500 문장을 외웠어요. 이 문장은, 이 학원은 2인 1조로 팀을 짜요. 그래서 두명 중에 한 명이 하루 외울 미션을 못하면 둘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500 문장을 하루도 안 빼놓고 다 해서 외우면 여행 상품권을 줘요. 30만 원인가 40만 원짜리 해외여행 상품권을. 그리고 이제 또 500 문장 미션 완료해가지고 뭐 그런 이벤트도 하고 뭐 카메라도 찍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3개월 동안 직장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루에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을 해가지고 완수를 했대요. 자기 때문에 자기 파트너까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또 자기가 또 목표한 바도 있고. 그랬는데 잘 됐는데 다시 세 달인가 네달 지나고 나니까 거의 다 잊어먹었대요. 이런 놀라운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가 이제 잘좀 아는 분인데요. 대충 영어 뭐 강사 과정에 지금 수강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스페인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스페인 문장을 잔뜩 외웠대요. 1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여행 가서 잘 써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안 쓰니까 싹을 잊어먹었대요. 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요. 외우면 잊어먹는 건데, 3개월간 500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대충 영어는 외우지 않는 자동 기억을 하는데요. 외우지 않는 자동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외워진 거를 잊어먹지 않도록도 유지하고, 그두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암기하는 거 관련해서 세 번째 사례는 서울대 영문과를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서울대 중문과를 나왔는데
중문과 아이들이 뭐한 학년에 20명이었어요. 저 다닐 때는. 그 뒤로는 이제 뭐 많아졌는데요. 제가 다닐 때는 한중 수교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3학년 다닐 때 한중 수교가 돼서 한 학년에 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20명이니까 4년 동안 지내면 서로 다잘 알죠. 근데 서울대 20명, 중문과 20명이 4년 동안 중국어 회화 시험은 잘 보는데 중국어 회화는 못해요. 저만 좀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못합니다. 다뭐 전교권에 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험은 잘 봐요. 근데 중국어 회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영문과는 어떠냐? 서울대 영문과도 비슷해요. 영어 회화 시험은 잘볼 텐데 영어 회화는 잘 못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뇌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보는 거는 장기 기억에 해당돼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사례, 3개월 동안 500문장을 외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500문장을 외우면 그 기억이 한 달, 두 달은 가요. 근데 세 달, 네 달, 다섯 달이 지나면 싹을 잊어먹는 거예요. 아까 스페인을 1년 동안 해가지고 스페인에 여행 갔다 와서 싹을 잊어먹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하던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외우고 시험 보고 잊어먹고 우리는 이걸 암시망이라고 합니다. 암기하고 시험 보고 망각하고 암시망, 암시망, 암기하고 시험 보고 망하고 이게 늘 하는 건데 영어 회화나 중국어 회화는 이거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례를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안타깝지만 다뭐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왜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유명한 표입니다. 외움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빨간 거 보이시죠? 외웠다가 10분이 지나가면 60%가 남고, 하루가 지나가면 40%가 남고, 한 달이 지나면 20%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만 지나가도 80% 잊어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은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다 기억나면 살기 힘들죠. 좋은 일도 잊어먹고, 안 좋은 일도 잊어먹고, 그렇게 잊어먹도록 뇌가 돼 있습니다. 꾸준히 반복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아까 3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어서 500문장을 외웠음에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건데 그게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거 똑같다. 그래서 서울대 영문과 학생이 영어 회화를 못하고 서울대 중문과 학생이 중국어 회화를 못한다. 예. 2시간, 3시간, 일주일은 기억을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라면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우지 않는 자동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외우지 않는 자동 기억을 하는 게또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워도 잊어먹으니까.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전화 영어입니다. 전화 영어. 몇년 전에 제가 여자 변호사분을 만났어요. 조차 모임에서 만났는데요. 자기는 국제 업무를 하고 싶대요. 국제 업무를 하면 지금 코로나니까 이제 여행이 어렵지만 예전에는 이제 로펌이 좀 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국제 업무를 맡게 돼서 해외 출장을 많이 간대요. 해외 출장 다니면 좋잖아요, 회사에서. 업무도 또 신선하기도 하고. 변호사가 일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해외여행 다니면 좋잖아요. 컨퍼런스도 하고 또뭐그 회의 끝나면 이제 또 동네도 좀 즐기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영어를 좀 잘해보려고 사법고시가 된 분이니까 여자분이 대단하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사법고시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 이제 자기가 공부를 영어를 하기 위해서 그 로펌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어 업무를 맡기 위해서 전화 영어를 주 보통 2일, 3일 하고 하루는 또 미국인한테 만나가지고 영어 공부를 직접 한대요. 1시간, 2시간. 보통 1시간에 5만 원 하죠. 미국 사람들 만나서 공부하려면. 이렇게 영어를 한지몇 달이 됐는데 영어가 안 는데요. 그날 붙잡고 오쌤 내가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데 왜안 들어요? 하고 저한테 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사법고시도 합격했으니까 공부도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동기부여도 되는 거죠. 회사에서 영어 업무를 맡으면 국제 출장도 많이 가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 머리도 좋고. 근데 왜 영어가 안 되냐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근데 여기 하버드 16배속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영어를 하려면 한 3,000시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한 1,000시간 했고 학교 외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3,000시간, 2,000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영어 공부. 그러면 전화 영어라는 건 하루에 20분씩 세번 하면 1시간이에요. 1시간 또는 1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하면 1년에 48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면 2000시간 채우려면 40년이 걸려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버드 16배속 영어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얘는 일본인인데 1년 만에 동경대를 합격하고 또 1년 만에 하버드 대학원을 합격한 애예요. 그래서 16배속 공부법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특강을 할때 하는 건데 이렇게 16배속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시간을 16배속으로 공부하면 187시간이 돼요. 187시간이면 하루 1시간씩 6개월에 해당됩니다. 180시간. 1시간씩 한 달이면 30시간이잖아요. 그럼 368, 180시간 되죠. 뭐한 달에 30시간이 아니라 20시간 한다. 그러면은 뭐 9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그냥 전화용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20분씩 세번 해가지고는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두 배로 해도 마찬가지. 20분씩 여섯 번 해도 20년이 걸리니까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영어 많이들 하시는데 영어 공부하니까 기분은 좋지만 영어는 별로 안 는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우리가 뭐 기분 좋으려고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전화영어 3시간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이것도 아까 잊어버리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분량으로 해가지고는 잊어먹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영어도 안 된다. 방법은 뭐냐? 16배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해서 16배 정도는 효율이 나는 방법으로 해야 이 2000시간을 채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각각 하나가 그 하루 특강 분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뭐 제가 그 블로그에 특강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많이 하는 게 미드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미국 드라마. 많은 사람들이 미드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미드는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드라마를 우리가 공부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성인들이 보고 즐기는 게 미국 드라마거든요. 근데 미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미드를 하느냐? 미드가 재밌죠. 재미있는데, 공부는 안 돼요. 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방탄 BTS의 RM이라는 친구, 리더죠. 이 친구가 미국 갈 때도 통역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UN에서도 영어 연설을 했죠. 이번에는 한국어로 했지만.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그 친구가 미국 알란쇼에 나갔을 때 1년 전인가 2년 전에 알란쇼에 나가서 영어를 어떻게 잘하니? 하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RM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어 선생님은 미드 프렌즈예요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 드라마가 자기 영어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한건 아닌데 처음서부터 미드를 한게 아니에요. 미드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다가 나중에 미드를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만 듣고 미드를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아, 저 미드 하면 된다고 해서 미드를 몇번 했는데도 안 된다고 10번 들어도 안 된다고 이거 계속 해야 되냐고 그래서 미드는 초보자용 교재가 아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거기 때문에 초보들한테는 당연히 아니다. 영어 좋은 영어죠. 좋은 영어인데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유를 먹으면 소화 효소가 없어서 우유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없어서 우유를 먹어도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거 똑같습니다. 미드는 좋은 영어 자료지만 영어 초보자들한테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어 CNN도 좋은 영어죠. 근데 CNN이 공부가 되나요? 공부가 되는 사람 되죠. 그래서 한번딱 들었을 때 7, 80% 공부가 이해가 되는 거를 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흡수가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드도 아니다. 그다음에 외우는 거 아니다. 전화 영어로는 잘안 된다. 외우는 거는 어차피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어 말하기라고 생각하는데 말하기가 아니라 듣고 말하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만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대충 영어는 어떻게 하느냐? 미국 드라마로 드라마 대신에 만화 영화로 영어를 재밌게 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영어 신동 나기역군이에요.
이 친구는 13살 중학생 나이에 영어 특기자로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영어 신동이라고 들만하죠. 근데 그 친구가 한 방법이 뭐냐면은 토이스토리, 디즈니 만화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600번을 봤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하루에 두 번씩. 1년 365일인데 600번을 보려면 도대체 뭐 얼마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DVD가 아니고 그 테이프여가지고 테이프가 끊어져가지고 한 번 더 사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보다는 하나로 돼 있는 시리즈로 돼 있지 않은 하나로 돼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예, 리틀 팍스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토이스토리도 어렵죠. 당연히 만화 영화니까요. 토이스토리도 미국인들을 위한 거지 외국인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리틀 팍스가 아주 쉽고 단계별로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레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병희 선생님 뭐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리틀 팍스 재미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틀 팍스 같은 걸 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미드는 단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은 거짓말입니다. 미국 드라마는 12,000단어로 돼 있는데 80%가 350단어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에 보면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블로그에 있는 글입니다. 기적의 최강 영어 회화 학습법, 미드는 단 350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섹스 앤드 시티라는 미국 드라마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는 12,000단어 정도 되는데 80%가 350단어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50%는 놀랍게도 49단어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미국 드라마가 이거예요. 섹스 앤드 시티라는 미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I'm telling you, we almost broke the bed. You can't break a bed. What does this stallion do for a living? I'm not sure. Huh. Hey, does he go to Mickey Mantle's? You got me. How can you not know anything about him? You slept with him. I fucked him. He made me come 6 times. It's good enough for me. Stop it. Why do you always have to talk about sex like that? Because I can. Okay, girl, simmer down. Mommy hasn't had her caffeine yet. I can't take this anymore. Oh, hey, frittatas. 네, 이 드라마를 제가 미디어에서 찾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자막 작업을 한 거예요. 실제로 50%가 50단어밖에 안 되는지. 여기에 보이는 50단어입니다. 이 50단어가 좀 전에 봤던 미드의 50%를 차지해요.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50단어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배우는 가장 초보 50단어예요. 근데 이게 영어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50단어인데 이게 이 미국 드라마의 5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0%가 350단어밖에 안 되는데 350단어면은 우리 초등학교 3, 4, 5학년 단어가 350단어예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500단어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오늘 말씀드린 거 있죠. 영어는 말하기가 아니다. 듣기다.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미국 드라마의 50%가 50단어고 80%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단어밖에 안 되는데 이 80%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듣게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듣게 하느냐. 대충 영어는 한글 속청으로 듣게 합니다. 한글 속청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배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 첫 걸음이 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강한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갖고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며 불굴의 인내력으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도 99%도 아닌 100%의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명확히 기록하고 매일매일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일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자신이 걸어야 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세운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은 강인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의, 강한 끈기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한국어 속청, 빨리 듣는 속청인데요. 2배속으로 한번 들어봤거든요. 몇 퍼센트 정도 들렸는지 퍼센트를
채팅방에다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뭐 30%, 60%, 90% 이렇게 숫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승자 입에서 몇 퍼센트나 틀렸는지 퍼센트를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세요. 네, 태주 선생님 90, 최초 선생님 100. 네, 좋습니다. 뭐, 네, 다른 분들. 김세현 선생님 40%. 네. 또 다른 분들요? 네,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요. 3배속 40초 정도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듣고 나서 퍼센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배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 특권이 결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가장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결의를 갖고 목적을 이룹니다. 나는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며 불교의 인내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나는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 99%가 아닌 100%의 취지를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난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난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계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승자입니다. 난 나 자신의 연주자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난 자신이 걸어야 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난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세운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한 말은 강인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의, 강한 끈기가 있습니다. 난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3배속 퍼센트 한번 기록해 주세요. 30%, 뭐 50%, 60%. 3배속 퍼센트를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세요. 너 이병희 선생님 100%, 아주 좋네요. 최초 선생님 95, 티오 선생님 95. 네, 다른 분들 마저 알려주세요. 네네, 2배속을 듣고 나서 3배속을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들리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4배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배속은 30초 분량입니다. 4배속 승자로 가는 길. 승리를 위한 결심. 나는 승자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 특권이 결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가는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난 절대적인 결의를 갖고 목표를 이룹니다. 난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으며 불교의 인내로 확실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난 스스로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50%, 99%가 아닌 100%의 취지를 다해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난 행동 하나하나 어떤 결과로 이어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난 목표를 명확히 기억하고 매일매일 계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승자입니다. 난 나 자신의 연주자지 않고 스스로 결단을 내립니다. 난 자신이 거야 할 길과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을 결코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난 어떤 것이라도 스스로 성공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합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표현하는 강함, 고집, 결단력, 착실함, 확고한 결의, 강한 끈기가 있습니다. 난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4배속은 좀 어렵습니다. 4배속 퍼센트 기록하세요. 오, 최철호 선생님 90%, 대단하시네요. 태유 선생님 90%. 오, 대단한데요. 보통 4배속은 30% 잘 들려야 30 정도 들립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최철호 선생님하고 태유 선생님은 속청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빠른 속도로 듣는 속청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 최철호 선생님 그러시군요. 예예, 예, 그럼 그렇죠. 예, 처음 듣는 분들은 힘듭니다. 최철호 선생님 아주 좋네요. 네, 좋습니다. 태유지 선생님은요? 태유지님은 어떠세요? 속청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태유지 선생님 뭐 여쭤봤는데 속청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아 강의를 예예 예. 3배속까지 들으셔서 네네 아주 좋습니다. 자, 대충 영어는 이렇게 한국어 속청을 하는데요. 한국어 속청을 하면 영어 귀가 만들어져요. 여기 보시면 속청이 기적을 부른다라는 일본에서 나온 책의 번역본인데요.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속청을 한 달 정도 하면은 4배속이 들리고 4배속을 하면은 영어가 잘 들리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 4배속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잘 들으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어 문장 저희가 어플로 600문장이 있는데요. 1번부터 100번까지 2배속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hapter 1. Hello. Good morning. Hi, John. What's up? Nothing much. How are you doing? I am fine. How is Jenny? She's very well, thank you. Long time no see. How have you been? I am doing well. Goodbye, John. See you tomorrow. Goodbye. See you later. What's your name? My name is Jimin. Nice to meet you. My bag? Your bag is on your bed. I don't know where my watch is. It is under your desk. Where is the post office? It is on the corner of the street. Do you know where the nearest bank is? It is on Happy Street, across from the park. Can you tell me where your school is? It's next to the post office. Where is the music room? It is on the second floor. Excuse me, where is the restroom? It is over there. Where is sportswear located? It's between the bakery and the barbershop. Where can I find the nearest cafe? It's between the hotel and the drugstore. Where is your company's head office? It's on the corner of 9th Street. 네, 요거 2배속 얼마나 들리는지 한번 퍼센트로 한번 기록해 보시겠어요? 자막 없는 거 기준으로 해서 2배속이 어느 정도 들리시는지. 최초 선생님 좋네요. 영어도 잘 들으시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네. 아, 10%는 몰라서. 태도 선생님도 90%. 예, 아주 좋습니다. 이걸 이제 2배속으로 들었는데 2배속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3배속부터는 좀 빠릅니다. 3배속 한번 들어볼게요. 1. Hello. Good morning. Hi, John. What's up? Nothing much. How are you doing? I am fine. How is Jenny? She's very well. Thank you. Long time no see. How have you been? I am doing well. 이거 좀 들어봅니다. What day is it today? It is Monday. What's the date today? It is April 1st. When is your birthday? It's March 29th. Do you know when your mother's birthday is? Her birthday is September 18th. When was your father born in? My father was born in 1964. Can you tell me when you were born? I was born in March 21st in 1997. Chapter 5. Mom, where is my bag? Your bag is on your bed. I don't know where my watch is. It is under your desk. Where is the post office? It is on the corner of the street. Do you know where the nearest bank is? It is on Happy Street, across from the park. Can you tell me where your school is? It's next to the post office. Where is the music room? It is on the second floor. Excuse me, where is the restroom? It is over there. Where is sportswear located? It's between the bakery and the barbershop. Where can I find the nearest cafe? It's between the hotel and the drugstore. Where is your company's head office? It's on the corner of 9th Street. 네, 3배속 퍼센트 한번 기록해 보시죠. 네, 60%. 네, 아주 좋습니다. 태유지 선생님은? 예, 60%. 예, 아주 좋습니다. 4배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4배속. 네, 최 선생님 20%. 네, 4배속은 뭐 20%가 정상입니다. 뭐 더더구나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최철호 선생님은 어떠세요? 20%? 아, 예, 최 선생님 어렵고. 예, 좋습니다. 뭐 끝까지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영어를 실패하는 네 가지 이유, 오류 네 가지. 첫 번째가 영어를 말하기로 생각한다는 거, 듣기가 돼야 된다는 거. 좀 전에 보여드렸던 Sex and the City라는 미국 드라마의 80%가 300, 전체는 12,000 단어가 넘지만 80%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인 350 단어이고 놀랍게도 50%는 50 단어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인. 근데 이 영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영어가 할 수 있는 게 암기하는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어가 들리면 미드를 보던 리틀 박스를 보던 영어가 입력이 시작됩니다. 뇌로 입력이 시작돼요. 그래서 영어에 필요한 3000시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어를 듣지 못하는 귀로는 3000시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전화영어 해가지고 40년이 걸린다고 주 3회 하는데. 그래서 귀로 들리는 영어가 돼야 3000시간을 그냥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말하기가 아니다. 듣기다. 외우지 마라. 외우지 않고 흡수를 해야 된다.
외우지 않는 자동 기억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 3000시간을 외우는 거로 해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드라마, 아까 드라마를 보여드렸지만 드라마의 80%가 350단어, 초등학교 5학년 단어 수준인데 그 단어가 안 들리는데 미드로 공부를 하는 건 가짜 쉐도잉을 하는 거고 가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 보고 암기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어 속총을 통해서 영어 귀를 만들고 영어 속총과 한국어 속총을 통해서 영어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이 쉐도잉 훈련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4배속 쉐도잉을 합니다. 지금. Hello, good morning. I'm Murphy. Your conversation is a part of content. Has just a good minute. Part of connection by the street mark. Coming please, then send a please. Open the door, please. Don't open the door. Do you understand? Yes, I understand. 네, 여기는 대구 수성구에 다니는 학생인데 6학년 때 저한테 배웠고 지금 중3인데요. 전교 회장을 하고 있어요. 대구는 수성구가 뭐 우리 강남 그런 쪽에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교 1등은 아니고 학생 회장하고 그러는데 지금 4배속 쉐도잉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여기에는 6학년 때 시작해서 지금 중2인가 하는데요. 대치동에 있는 아이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윗배속이란 게 Hello, good morning. I'm the fee. Your sister is I. How are you? Fine, thanks. How are you? She's fine, thank you. Good afternoon, Pimpy. Good evening, Pimpy. How are you? And I can't go to the restroom. Come, please, sit down. Stand up, please. In there, please. In the door, please. Not in there. Don't miss that. Yes, I can. Yeah. 얘는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놀랍게도 8배속 쉐도잉을 합니다. 75 8배속이 한 게. Hello, good morning. I'm Remy. Are you busy? Saying, how are you? One day, how are you? Give me the name of the movie. Give me the name of the movie. 네, 얘는 놀랍게 8배속 쉐도잉을 하는데요. 듣는 거는 16배속을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65세 영포자분도 4배속 쉐도잉을 합니다. 65세 영포자. 오늘 그 영어를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60대 영포자 케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얼굴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분입니다. PPT를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네, 시작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비상문이 되고 싶은 김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이제 교장, 중학교의 교장으로 퇴임을 하고 아주 즐겁게 그리고 이런 상황을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면서 현재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가 이제 65세에 영어를 시작했는지 저도 전혀 퇴임하고 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제가 영어 강사를 할 거라고는 눈꽃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학교 교과목 중에서 제일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는 공부하면서 저에게 열등감,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강사를 뛸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런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좋은 도구를 만나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과 또 이렇게 얼굴을 또 마주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제가 이 대충 영어를 시작한 이유는 말 그대로 그 대충 하라고 해서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럼 쉽게 쉽게 해도 되겠구나 그거 내세우는 게 대충 해라 외우지 마라 짧게 해라 너무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열심히 해라 철저히 해라 그리고 끝까지 길게 해라 막 이러면 저는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내세우고 있는 그 캐치 플레이어가 대충 해라.
네, 이분이 작년 9월에 강사 과정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지금은 실버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고 계시고 4배속 쉐도잉을 잘하고 계세요. 좀 전에 아이가 했던 4배속 쉐도잉을 1번부터 100번까지는 70%, 100에서 200까지는 60%, 200에서 300은 50%를 하고 있어요. 4월달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뭐 벌써 11월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작년 9월에 영어를 처음 대충 영어를 시작했을 때는 원더풀 투나잇 팝이라는 팝송이 5%밖에 안 들렸고요. 신데렐라 영어 동화가 40% 들리고 이해는 20%밖에 안 됐어요. 근데 9월 말에 원더풀 투나잇 5%밖에 안 들리던 것이 50%로 올라갔고요. 이해도는 빵프로에서 10%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데렐라 영어 동화가 40% 들리던 게 70%로 들렸고요. 이해도는 20에서 40으로 올라갔어요. 좀 전에 보셨듯이 영어에는 별로 자질이 없으셨던 핸디캡이었던 분인데 한국어 훈련만으로 한국어 속총 쉐도잉 낭독 이런 여러 가지 훈련만으로 이런 큰 변화가 와서 지금은 실버 영어 강사로 도전을 하고 계시고 4배속 쉐도잉을 하고 있습니다. 4배속 쉐도잉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건 좀 뭐 빨리 나온 건데요. 그래서 4배속 쉐도잉을 즐겁게 재미있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앞으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네 가지죠. 자, 요겁니다. 네 가지 오류죠. 영어를 말하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까 언어를 하려면은 한 3000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말하기로는 도저히 3000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거로 그게 돼야 돼요. 듣기가 되면서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말하기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니까 듣기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책을 보고 외우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은 시험을 보는 데는 유효하지만 영어 회화를 하는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드라마를 해도 마찬가지고 전화 영어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속총과 3배속, 4배속 쉐도잉을 하면 뭐가 좋냐. 3000시간을 4배에서 10배에서 20배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0시간 해야 될 걸 500시간, 300시간, 180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드린 하버드 16배속 공법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만, 이런 방법으로 해야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영어가 영어 토플 영어 시험 성적이 영어 말하기 성적이 2019년에 132등, 영어 변호사 사법고시라는 변호사분도 영어를 전화 영어를 하고 있는데 영어가 안 늘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산책을 하면서 다리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 다리 근육을 만들려면 스쿼트나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걷는 거에 비해서는 5배, 10배 정도 강도가 강한 훈련법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버드 16배속 공부법, 실제로 16배 효과가 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거하고 관련돼서 제가 4배속 쉐도잉 하는 사람, 6배속 쉐도잉 하는 아이, 그 다음에 초등학교 부산 4학년이 8배속 쉐도잉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8배속 쉐도잉 하는 아이는 16배속을 듣고요. 4배속, 6배속 쉐도잉을 하였던 아이는 8배속 정도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 저희 그 대충 영어 강사 과정 있는 분도 오늘 한번 참석하셨는데 뭐 4배속 쉐도잉 아주 뭐 80% 이상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6배속, 8배속 듣기도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 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영문과 학생도 영어 회화가 안 되고 서울대 중문과 학생도 4학년 다닐 때는 중국어 회화가 안 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도 일주일에 두세 번 영어 회화를 하고 한 번은 만나서 원어민한테 미국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는데도 영어가 안 된다라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도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저는 3000시간 이상을 했죠.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뭐 소설책을 보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긴 힘들고요. 보통 사람들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65세 작년 9월에 65세 나이로 한 달 만에 하루 30분씩 해서 한 달 만에 한국어 훈련만 했는데 한 달 만에 영어가 들려서 이제 영어 말하기도 도전을 하고 2배속, 3배속 쉐도잉을 거쳐서 4배속 쉐도잉도 지금 즐겁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계속한 거 아닙니다. 1년 동안 하다 쉬다 하다 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다 쉬다 해도 얼마든지 진도가 나간다. 이게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66세 되셨죠. 작년에 65세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서울대 영문과생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서울대생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100도에서 끓여야지 물이 끓는 거지 80도, 90도에서 물을 끓이고 있으면 하루 종일 끓여도 물이 안 끓어요. 그래서 전화영어 하듯이 아니 사법고시 된 분이 물론 이제 뭐 하루 종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전화영어로 세네 번 하면 될 줄 아는데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대부분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아까 일본 그 하버드 16배속 그 친구처럼 하루에 뭐 서너 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사람이 가능하냐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성인들은 성인들대로 힘듭니다. 그래서 3배속, 4배속, 6배속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영어의 50%, 미드의 80%가 뭐 100단어, 300단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어 귀만 뚫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속총으로 귀를 뚫는 방법과 그 다음에 4배속 쉐도잉을 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으로 했을 때 시간이 180시간, 200시간 또는 300시간으로 줄어든다. 3000시간이 300시간으로만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3000시간은 보통 사람에게 힘들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부족해서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스쿼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스쿼트.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쿼트로 해야지 스쿼트는 3분도 못해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1분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다리의 근육이 기마 자세로 해야지 근육이 생기는 거지 산책을 30분 한다고 근육이 생기냐고요. 영어도 그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를 안 되는 대표적인 사례 원인 영어를 말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기 연습을 하고 암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지만 아이를 학원에 보냈더니 단어 암기와 문장 암기를 시키는데 그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델 사례 40대 여성분이 직장인인데 3개월 동안 하루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해서 500문장을 외웠다. 근데 그리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3개월이 지나면.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사람은 잊어먹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잊어먹는 걸 거스리고 하려면 3000시간을 해야 되는데 3000시간 보통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3000시간을 하겠어요. 시간을 줄여서 3000시간을 최소한 300시간, 16배로 줄이면 187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하루 1시간 했을 때 한 6개월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줄였을 때 가능한 거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처럼 영어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도 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그러니까 네 가지 그 원인과 해결책, 영어를 말하기라고 생각한다, 영어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전화영어를 3, 4일 해도 안 된다, 미드로 해도 안 된다.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영어는 3000시간 정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끄고요. 질문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녹화를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영상은 제가 저만 보이도록 한 거기 때문에 부담 안 가셔도 되고요. 녹화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